스쿼트를 잘하는 비결 중 하나는 내 몸에 밸런스가 잘 잡혀서 바벨이 일직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스쿼트를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 바벨의 경로가 이 일직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로가 벗어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모멘트암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늘상 보이는 이 백팩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백팩을 잘 보면 이렇게 우리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도 우리는 잘 옮길 수 있죠. 반면에 시장 바구니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내 몸에서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모멘트암이라고 하고, 이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물체를 안정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스쿼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거리를 모멘트암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만큼의 힘이 내 상체를 계속 이렇게 구부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상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바벨의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상체가 굳게 되고 바벨의 궤적이 일직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에서는 이 모멘트함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덤벨 프레스를 할 때와 덤벨 플라이를 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덤벨 프레스는 덤벨이 내 가슴 가까이에 있고 덤벨 플라이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고중량을 잘 다룰 수 있는 반면 플라이는 고중량을 다루기가 어렵죠. 이처럼 스쿼트에서도 모멘트함이 큰 프론트 스쿼트가 가장 고중량을 다루기가 어렵고, 모멘트함이 가장 작은 로우바 스쿼트가 고중량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벨이 내 발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는 이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을 많이 접게 되는 반면, 프론트 스쿼트는 무릎을 많이 접게 됩니다. 무릎의 펴짐힘보다 고관절의 펴짐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로우바 스쿼트가 훨씬 중량을 다루기가 좋습니다. 다리의 전면에 근비대 및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론트 스쿼트를 하면 좋고, 다리의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하이바 또는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로우바 스쿼트는 아직 국내에서는 파워리프팅 스쿼트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서는 많은 보디빌더들도 로우바 스쿼트를 하고 있고, 로우바 스쿼트는 단지 바벨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모멘트함을 줄여서 허리에 부담을 줄인 스쿼트일 뿐입니다. 물론 몇몇 파워리프터가 바벨을 너무 과장해서 내리고 엉덩이를 너무 심하게 빼면서 굿모닝 하는 것처럼 스쿼트를 해서 이런 게 로우바 스쿼트라고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운동에서는 이 허리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기 때문에 스쿼트에서는 하이바보다 로우바가 훨씬 더 이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로우바 스쿼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우바 스쿼트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벨의 위치만 조금 달라질 뿐 그냥 스쿼트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썸리스 그립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이바는 바벨을 이렇게 승모근에 올렸다면 로우바는 후면 삼각근 위에 올려줍니다. 편안한 너비에 그립을 잡은 뒤 바벨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서서히 낮추면서 등을 쪼우다 보면 후면 삼각근 쪽에 바벨이 걸리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벨이 잘 걸렸다면 바벨을 랫풀다운 한다고 생각하고 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바벨이 내 몸과 일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을 가지고 나오면 무게중심이 평소와 하던 스쿼트랑 조금 다를 것입니다. 바벨이 상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벨이 내 발 중앙에 위치하려면 몸이 살짝 이렇게 숙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을 억지로 내 손목이나 팔꿈치로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은 등에 얹힌 상태로 있어야 하고 등에 의해서 들고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내 발 중앙에 잘 위치해 있고 내 몸과 바벨이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수평 호흡을 통해서 브레이싱을 한 후 앉았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로우바 스쿼트입니다. 자, 로우바 스쿼트의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벨이 내 몸에 위치했을 때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등 위에 잘 얹혀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이 내 발 중앙과 일직선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숙여진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벨이 일직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체크하셔서 안전하고 부상 없는 로우바 스쿼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쿼트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버딩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